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 피해 금액 그뭐 난주만 진짜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 세가구와루이네, 뭐 나쁜 사람이네라고 보실 수도 있을 만큼 저는 이 사람이 인생을 망칠 준비를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럼 고소해보든가, 아오야, 나 잡아보든가, 이거를 진짜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해보라고 했으니까 한 거고 끝까지 갈 겁니다. 이름이랑 계좌번호가 나오겠네요. 경찰서 제출용이라. 대학 다 뽑았습니다. 아우. 저는 2층으로 갑니다. 경찰서를 진짜. 드디어 고소 접수 다 했습니다. 이 접수증 이렇게 받았는데, 아,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2, 3시간? 이거 다 하는데? 이게 고소가 사기당한 것보다 더 짜증나요. 고소 이거 진행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왜 피해자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안 그래요?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서 가서 이제 고소장 같은 것도 써보고 뭐 조사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아니 진짜 이 사기뿐만 아니라 한국에 오고 나서부터 진짜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제 차를 팡 받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락션 누르면서 계속 쫓아가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신고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이제 제가 육회비빔밥을 주문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음식물 냄새가 확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헤집어서 막 보니까 육회가 막 검은색이야. 진짜 이상하리만치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하다하다 제가 이제 중고거래 사기까지 당하게 된 거예요. 진짜 별일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사기당한 스토리가 약간 좀 솔직히 한국에서 저만큼 멍청하고 어이없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제 사기 썰이. 제가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님조차도 제 이야기를 막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속 되물으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맞냐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됐는지 이제 구매 과정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한 2주 전부터인가 날씨가 좀 추워질 기미가 보여가지고 카린이한테 이제 패딩을 사주고 싶었는데, 카린이도 이제 뭐 쇼가꾼 2년새다 보니까 다 컸잖아요. 더 이상 애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냥 뚱뚱해 보이는 그런 일반적인 패딩 말고 되게 좀 허리 라인도 들어가 있는 되게 여자여자하고 이쁜 패딩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게 너무 입히고 싶은 거야, 카린이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몽클레르라는 브랜드의 그 여자 어린이 패딩을 제가 사주려고 모카랑 카린이랑 같이 매장에 갔어요. 근데 제가 사주고 싶어 했던 패딩이 딱 카린이 사이즈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까지 간 김에 뭐 모카꺼라도 사자 해가지고 카린이 걸 사러 갔는데 모카꺼 패딩을 이렇게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모카가 그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카린이 패딩은 진짜 절대 포기를 못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야겠다 해가지고 뭐 해외 직구 사이트도 막 뒤져보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한국은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 되게 많기도 하고 엄청 거래가 활발해요. 그래갖고 그냥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저랑 비슷한 성격의 엄마들이 아이고 우리 딸 입히면 이쁘겠다 하고 그냥 해외에서 사이즈도 제대로 이렇게 안 보고 샀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바로 새 제품으로 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누가 애옷을 중고로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제품에 비해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거의 반값 이상으로. 그래서 아, 오히려 좋다. 그냥 중고 새 제품을 싸게 사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중고 플랫폼을 다 뒤져봤는데, 아니 또 아무리 뒤져도 카린이 사이즈만 없는 거예요. 뭐 카린이 사이즈가 되게 황금 사이즈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일 동안은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막 카린이 패딩을 찾았었고, 제가 모든 플랫폼에 알림 설정을 해놨을 정도로 굉장히 간절했고 진짜 절박했어요. 사기는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이 당하는 거니까 이런 감정이 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몇날 며칠을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패딩을 찾다 보니까 이게 좀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카린이 사이즈는 포기를 하고 한 사이즈 업을 해서 사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채팅을 보냈는데, 누가 봐도 말투가 한 3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애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애엄마가 사기를 칠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너무 믿었었고, 그리고 특히 말투가 진짜 너무 상냥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전화번호도 안 받고 바로 입금을 했죠.
나 제가 아까 알림 설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입금을 하자마자 카리니 사이즈 판매글이 딱뜬 거예요, 알림 설정으로. 그래서 제가 판매자분한테 아 정말 죄송한데 생각해보니까 사이즈가 좀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 발송 전이시니까 혹시 환불해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도 아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죄송하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입금받은 계좌가 이제 남편분 계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편한테 뭐 말을 해놓을 테니까 좀 이따 입금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환불 되겠구나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 카리니 사이즈를 판매하고 있는 분한테 똑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입금을 하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판매자의 환불과 두 번째 판매자의 이제 옷 발송, 그러니까 택배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저녁이 됐고 두 판매자한테 연락이 아예 안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사기설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 복잡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환불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 판매자는 1번이라고 하고 옷을 발송해줘야 되는 두 번째 판매자는 제가 2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는 1번, 2번 둘 다한테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둘 다한테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하려고 채팅창을 켰는데 1번은 저를 차단한 상태였고 2번은 이제 제가 보낸 채팅을 읽고 씹은 다음에 저한테 보내기로 했던 패딩의 판매글을 또한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환불해줘야 되는 1번은 그냥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를 했고, 2번은 이제 제가 이 패딩을 구매하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이제 핸드폰을 봤을 정도로 굉장히 간절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1번한테 사기당한 돈을 그냥 매장에서 정가로 구매한 셈칠 테니까 2번만큼은 제발 사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화번호도 안 받고 거래를 했다 보니까 왜 채팅 안 보냐고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채팅밖에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불안한 마음에 이런 비슷한 사기를 당한 제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가 아까 그 2번 판매자가 또 이제 카리니 패딩을 판매한다고 이제 글을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매자인 척 채팅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판매자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소름돋게 그 친구가 갑자기 근데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동일인물 아니야?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지금도 소름돋네. 그러니까 진짜 그때 당시엔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저는 둘 다한테 그 입금을 했을 때 이름이랑 계좌번호가 달랐기 때문에 에이 절대 그러진 않을 거다, 에이 설마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아무리 봐도 이거 동일인물 같으니까 자기가 계좌번호를 한번 더 받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알았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키키키키키키키키키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2번 판매자가 제 친구한테 제가 1번한테 받았던 이름과 계좌를 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그냥 예로 드릴게요. 1번이 저한테 나루토라고 했고 2번이 저한테 사스케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2번한테 이제 계좌번호를 물어봤더니 나루토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저막 지금도 막 소름이 돋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1번하고 2번이 동일인물이었고 나루토가 진짜 이름인지 사스케가 진짜 이름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한 사람한테 한 3분 걸렸나? 3분 만에 이제 한 사람한테 두번 사기당한 멍청이가 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말이 되나? 아니 그 사기꾼은 진짜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죠? 방금 사기친 사람한테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진짜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래가지고 친구가 막 진짜 엄청 놀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사기냐고, 어떻게 한 사람한테 두 번을 당하냐고. 그래서 제가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아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아니 사기를 당해도 한 사람한테 당하면은 아뭐 충분히 당할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한 사람한테 그것도 두번 당했잖아요. 당한 사람한테 또 당했잖아. 그러니까 자존심이 막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핸드폰을 끝까지 못 알아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신고도 안 하고. 왜냐면 금액대가 뭐 남백구만 난제만도 아니고 난주만이니까. 그냥 뭐 아쉽지만 경험값으로 생각하자. 다음부터 이제 조심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뭐 이름 두 개, 계좌 두 개,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알아낸 번호로 전화를 했죠. 그리고는 제 친구한테 이름이 나루토로라고 말을 했잖아요. 사스케, 저한테 사스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혹시 나루토 씨 핸드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왜옷안 보내세요? 이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진짜 멍청하게 저는 아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모카도 듣고 있었고 제 친구도 이제 전화로 듣고 있었는데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사기꾼이 연기하는 건데 그 전화를 왜 끊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 나루토 씨한테 제가 뭐 패딩 구매한 사람인데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옷을 보냈든 돈을 보냈든 뭐 그러니까 뭐좀 빨리 보내달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고소해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소해라가 난 모르니까 뭐 네가 알아서 고소해 이런 느낌의 고소해라가 아니었고 나 잡아봐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막약 올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제가 이 사람이 그럼 고소하든가 아호야 이러고 전화를 끊으니까 아안 되겠다 넌 진짜 끝까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전화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안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제 친구 그가 13명, 14명 정도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니까 친구들이 그 사람 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줬죠.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들이 계속 막 전화 걸어가지고 막 뭐 옷 보내라 옷 보내라 막 이러고 문자로도 막 와 막 열 몇 명이 막 그래 버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뭐 진짜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짜 도용당한 걸 수도 있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막 전화가 가지고 계속 막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 그만하셔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그랬죠. 혹시 그분이 지금 앞에 계신가요? 그랬더니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서 신고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제 말 좀 전해달라. 만약에 당신이 도용을 당한 거라면 나랑 같이 일기투합을 해서 도용한 사람을 잡아야지. 왜 저를 고소할 생각을 하고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아 모르겠고 뭐 전화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얘 사기꾼 맞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름 알지 전화번호 알지 그리고 이제 연락 온 경찰서 지역까지 하다 보니까 사는 곳도 알지 해서 충분히 잡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어쨌든 이제 검색을 해봤죠. 고소 뭐 과정 이런 거를. 근데 진짜 너무 귀찮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어떠한 서류들을 막 여러 군데 갖고 다 떼가지고 경찰서를 가서 뭐 조사도 받고 뭐 진정서 쓰고 고소장 쓰고 어쩌고저쩌고 한 4시간 5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찮은 과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는 경우도 수두룩 빽빽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말하겠다 경험한 셈 치자 했는데 이제 목화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내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목화한테 엄청 혼이 나가지고 그냥 고소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서류들을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고소를 하러 갔죠. 그리고 이제 지난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다 끝나는 데까지. 그렇게 하고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수사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 사람 뭔가 전문적인 사기꾼 같다. 그래서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미 화도 난 상태고 목화도 이제 화가 나 있고 전 목화한테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난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잡히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만약에 잡았어 그럼 제가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 피해 금액 그 뭐 난주만 진짜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 새가구 와루이네 뭐 나쁜 사람이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만큼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준비를 지금 다 해놨거든요. 저는 일단 확실히 엄청 소인배고요. 저 마음이 진짜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냥 한 번 사기를 당했으면 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하겠는데 두 번이나 당했잖아요 제가 한 사람한테.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전화로 욕하고 막 놀리고 했던 거 아직까지 다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잡힌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럼 아마 저한테 전화가 올 거예요. 뭐 정말 죄송했습니다. 피해 금액 다 돌려드릴 테니까 합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저는 제가 피해 당한 금액의 10배를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난주만인데 남백구만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갑자기 태도가 변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다가 아씨 합의하지 말든가 난 그냥 몇 달 살다 오면 돼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아요 이 사건이.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저 돈하고 시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은 실무불이행 명부등록 이제 민사소송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잘못한 게 없다 보니까 소송에서 이기겠죠. 이기게 되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한테 줘야 될 그 피해 금액 그리고 수수료 법정 이자 등등에서 이게 돈이 엄청나게 일단 불어나요. 그리고 10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되는데 뭐 은행 거래 못하고 뭐 당연히 취직도 못하고 하다못해 알바도 하기 힘들어요. 통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명부에 등록이 되면 저한테 이제 엄청 막 놀리고 욕하고 뭐 고소하든가 뭐 어쩔 건데 벌금 내면 그만이야 했던 사람이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싹싹 빈대요. 죄송합니다 제발 그 명부 좀 그것 좀 등록 뭐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대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제가 이제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심적으로 짜증이 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피해 보상이니 뭐니 하면서 합의금을 제 이제 피해 금액의 20배를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패딩값으로 진짜 웬만한 푸르마를 하나 살 정도의 합의금.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합의금 뭐 10배 부른다 20배 부른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패딩 뭐 난주만 가지고 남백구만을 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안 받을 생각이에요. 안 받을 생각이니까 그냥 애초에 크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남백구만을 이렇게 불러버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저한테 못 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 저한테 남백구만을 어떻게 줘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못 받을 거 알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주면은 뭐 고마운 거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난주만 가지고 남백구만 되는 게 고마운 거잖아요 사실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면 근데 못 받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크게 부르는 거고 합의를 해주기 싫어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잡힌다면, 그러니까 잡힌다는 하에 가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안 잡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잡혔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사람한테 남백구만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을 보내거나 둘중 하나로 이제 끝낼 생각입니다. 절대 이제 제 피해 금액 그 원금만 받고 끝내진 않을 거예요. 진짜 경찰서 가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 아무리 내가 뭐 시간이 많다고 해도 진짜 귀찮아요. 근데 그 귀찮음을 이겨내고까지 경찰서에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조사받고 뭐 쓰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잖아요. 네가 뭔데 왜 내가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은행 가서 몇 시간 기다렸고 서류 뽑고 뭐 편의점 가서 뭐 캡처본 몇개다 뽑고 왜 이렇게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피해당했던 그 난주만 필요 없다고. 전 받을 생각 없어요. 줄 거면 남백구만 주고 아니면 그냥 감옥 들어가라.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럼 고소해보든가, 아오야, 나 잡아보든가, 이거를 진짜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소해보라고 했으니까 한 거고 끝까지 갈 겁니다.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잡힌다면 이제 더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안 잡히더라도 뭐 간단하게 결과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맞다네.